조이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종이접기 교실. 안녕하세요, 조이쌤이에요. 오늘은 화산지대에 살던 공룡 중 가장 힘이 강했던 티라노를 접어보아요. 회색 단면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회색 면이 위로 옥의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가로로 반을 접었다가 회색 면이 위로 옥에 펴주세요. 세모가 되도록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접선들을 눌러 모아 접어주세요. 오른쪽 윗장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 중심선을 만들어주세요.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만들어주세요. 양쪽의 윗장들을 중심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위 모서리를 접힌 선에 맞춰 내려 접어주세요. 접었던 부분들을 모두 펼친 후 윗장의 양쪽 면을 눌러 모아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접은 후 내려 접어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반을 내려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오른쪽 맨 위장을 내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왼쪽 맨 윗장을 내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아래 윗장을 표시한 선에 맞춰 올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아래 뒷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준 후 뒤집어주세요. 표시한 선에 맞춰 내려 접었다 펴주세요. 접혀있던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 눌러 접은 후 끝부분을 왼쪽 방향으로 눌러 접어주세요. 뒷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준 후 뒤집어주세요. 안쪽에 사선에 맞춰 펼쳐 뒤집어 접어주세요. 윗변에 맞춰 내려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을 펼쳐 씌워 내려 접어주세요. 뾰족한 부분을 반 올려 접었다 편 후 안쪽을 열어 올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안쪽을 열어 아래로 당겨내려 모아 접어주세요. 티라노 공룡 완성? 주황색 색종이 두 장과 기본 색종이 1/2 크기의 녹색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녹색 색종이 한 장을
주황색 색종이 한 장의 왼쪽 변에 딱 맞춰 놓은 후 풀밭 느낌이 나게 찢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 세트 더 만든 후 찢어 놓은 녹색 색종이들의 풀칠에 주황색 색종이 위에 붙여주세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화라산을 원하는 위치에 두고 남은 녹색 색종이를 활용해 배경을 더 꾸며주세요. 티라노 공룡까지 배경에 놓아주면 무서운 티라노 공룡과 폭발하는 화라산이 있던 백악기 시대 풍경 완성!